TV로드 인천 뉴스를 통해 보도해드린 서구 불법 건축물 문제와 관련해서 서구의회가 행정감사를 진행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을 배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구의 전체 가구 가운데 89%를 차지하는 공동주택. 공동주택 분쟁 건수는 2015년 527건이던 것이 올해는 9월 말 현재 508건으로 연말까지 6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LH 임대아파트는 빠져있어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입니다. 당사자들이 분쟁위원회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갖고 우리 구의원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변론을 누가 해줍니까? 서구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음 달 중으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호 입법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9일 성남동 복합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소방시설 미작동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한 건물에선 불법 용도 변경은 물론 무단 증축도 발견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화재 경보기 다 흘렸고 또 주민들마다가 거의 용도변경을 해서 일종 근린생활 의회에 따라가는 데도 쓰고 담당자도 다 알고 고발했고 고발했는데 혐의도 없다고 그랬고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겁니다. 소방서에선 과태료를 부과했고 구에서도 다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화재 관련해서 정수 조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불법 용도 변경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구의회는 오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뒤 다음 주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